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에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님 품 안에 간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품 안에 가는 삶은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죽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기도해 계시고 그분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사 감사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일러주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주님의 품 안에 가는 사람은 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에서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마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말과 글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에서 짜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든 것이 없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됐을 때는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생각만 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 사업의 실패도 감사 죽음 앞에도 감사, 잘 때도 감사,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 품 안에 가는 삶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늘 주님의 품 안에 가여 늘 주님께 감사, 감사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가면서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에 사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밭에 마귀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가 끼어들지 않도록 틈이 버리지 않도록 늘 연합하여 감사 찬양 감사 찬양으로 금년 한 해도 평생도 아니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가는 삶은 주님을 늘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그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 사랑에 빠지면 자기 미모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직위나 명예나 가문이나 백이나 자기 특별한 취미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자기 가진 특별한 보석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애인이나 이런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 그런 말을 해요. 목장 예배 갔더니 또는 전도의 모임에 갔더니 세상 것을 자랑을 하도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들었다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자랑을 자꾸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 자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바리새인이요. 남인도 로마 시민권자요. 네,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를 바로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의 품 안에 그한 연회는 그는 고백하기를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세상 자랑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자랑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예수님 알기 전에 자랑했던 세상 것은 가치가 없다. 상대적으로 너무 보잘없는 것이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 세상 자랑은 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물이 이쁘다고 얼굴에 주름 안 생깁니까? 지금 건강 좋다고 병 안 듭니까? 돈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모든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자랑하던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모든 상사미 부름의 대상이 됐던 그런 멋진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런 거 수도 없이 봅니다. 세상 자랑은 예, 영원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자랑하면 이 자랑은 영원한 것이고 덮을 것이 없는 자랑이 됩니다. 예.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예, 주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세상 학벌이든지 세상 자랑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으로 인기 많고 돈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가 자랑한 것이 하찮다고. 내 속에 계신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 비하면 그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 눈으로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것이 부러워서 주님의 마음을 앞에간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서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이고 주님만이 더 돋보이고 주님만이 더 큰 자랑이 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귀한 죽음,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자랑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자랑은 결국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그게 곧 전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얼음에 건져주셨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런 것을 예,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예,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고 싶으면 이 근질근질하고 그 자랑은 결국 전도가 되어져서 예,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예수님을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정말 구원 받게 되는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가는 삶은 예,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5절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안 붙어있으면 마르고 불태움을 당합니다. 이 가지가 붙어있어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막 애를 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무게를 나무가 지탱해주고 때가 되면 철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무게를 지탱시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요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의 은혜, 사랑, 능력 이것이 내게 공급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흐른 세월과 함께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대로만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게 될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슨 열매 맺느냐? 좋은 열매 맺지요. 성경 일러줍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예 빛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외에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예,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가면 뭐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예, 그런 응답의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도 맺습니다.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 중에 열매 가장 주님 기쁨 되고 귀한 열매는 바로 전도 열매입니다. 가장 상급이 큰 열매입니다. 가장 보기 좋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도 열매 하나 맺어도 천하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 눈으로 볼 때. 그러므로 전도 열매처럼 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몇 사람을 전도하고 왔는가? 질문을 누구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얼버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가기 원하죠. 100%. 그런데 미국 교인 중에 95%는 전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너무 프로듀스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초청 전도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혼자서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전도한 간증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 간증자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럽디다. 그 교회가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전도하라고 강조를 안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16% 17%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전도로 유명한 교회고 전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수천 명 수백 명을 전도한 사람이 그 교회 수두룩한데 그렇게 애를 써도 16-7%밖에 그 이상 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예, 20-8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사람이 전체 조율을 끌고 가고 먹여 살린다. 교회도요, 예, 100%가 다 충성해서 교회 유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 예, 한 20%가 그 교회를 끌고 갑니다. 모든 조직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믿지 말고 주님 품 안에 가요. 전도 열매 많이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다운 좋은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열매, 내가 전도할 애를 쓴다고 전도 되진다기보다도 내가 주님 품 안에 가면서 주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주님이 내가 전도를 원하시는가, 내가 전도할 마음을 주께서 주시고 주님 전도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것만 깨달아 알고 그 주님께 순종만 하면은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밴쿠버 한인교회에 이홍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안 믿는 불교 숨기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갈등하다 왔겠지요. 가정 순교사 되겠다고 왔겠지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가정 순교사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잘 믿으면 가정 순교사 결심하고 가면 대부분 성공을 해요. 아, 이분이 그냥 안 믿는 가정에 와서 남편을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남편을 좋은 장로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시부모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랫동안 절에 가서 요거 한 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면서 어머니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님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오냐. 그래 너나 잘 믿어라. 그래 너나 잘 믿어라. 밤다 그런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전도만 이게 뭐죠? 이게 저 말만 할 게 전화만 할 게 아니고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기 주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같이 자면서 어머님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착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다운 성도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기 아들한테도 잘하고 너무 좋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절에 가, 저 교회 가기는 싫어요. 이제 자기한테 전도하겠다고 캐나다에서 와서 전도하는데 말 못하고 구박도 못하고 하도 전도하니까 야 그냥 자자. 예. 그래도 아닙니다. 아이 그래 밤이 깊었다 자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이 밤이라도 하늘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막 졸려 죽겠는데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오냐 알았다 그래 알았다 자자. 이제 예수 믿겠다는 뜻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그만하고 전도 이제 자자는 뜻으로 예수 믿으라 이럴 때 그냥 알았다 그냥 자자 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지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잡고 어머님 위해서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어머님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황당하지만은 손 못 부르치고 안 믿겠다는 소리 못하고 그래서 기도 아멘하고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어머니 결정 당장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다 집에 교회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교회 다니고 자기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후에 어머니한테 몇 달 지난 년에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 진작 믿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줘서 고맙다 하는 내용의 편지가 온 겁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노력했지만 그 자기가 뭐 애쓰다 보다도 주님 품 안에 가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런 사랑, 그런 정신, 그런 효성 다 이어받은 겁니다. 받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애쓰던 것보다도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함께만 하면 때를 떨림을 면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주님께 딱 붙어있었어. 주님으로부터 전도하고자 싶은 마음, 전도할 수 있는 지혜, 능력, 모든 것 사랑 다 공급받아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열매 많이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품 안에 가는 삶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심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또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또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예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주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녀가 착하게 잘 자랄 때 부모님이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요.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한 것은 팔불출에서 들어가면서도 자랑하고 싶지요. 돈 내고 자라야 된다고 해도 때를 따라서는 한턱 내면서도 자랑하고 싶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뜻깊게 사랑하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근히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여 나를 섬긴 자가 없느니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기쁨이 되고 마귀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나도 마귀고 남도 마귀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살아서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교회는 복이 되고 하늘의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열매 많이 맺으면 하는 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예, 주님 우리 안에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잘 섬기며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자랑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힐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데, 그 열매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기뻐한 열매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열매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읽어보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의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는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특히 전도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품 안에 가는 자로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은 열매 맺는 건데, 그 중에서 전도 열매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폭 빠졌다기보다도 환자가 많으니까 그 일에 치료하는데 보람 느끼지만은 이제 다 문 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날 수입을 계산하고 해야 하는 것이 큰 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할까? 잘 살다 왔다 하겠는가? 그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환자도 많고 의사가 돈도 잘 번다, 아이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도 그 맛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나는 돈만 헤아리지 않고 구원해낸 영혼을 헤아리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환자가 오면은 예, 전부 다 돈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는 치료해주면서 자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오면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준다, 줬다. 다른 사람은 자기 시간 들여서 돈 들여가면서 전도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돈 가지고 와서 예, 돈 주면서 전도받고 나는 돈 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요, 병원에 갈 때는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때 의사의 말은 영향력이 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아무래도 안 끊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술 마시면은 6개월을 못 삽니다, 당신 담배 안 끊으면은 1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의사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사는 봉사하는 거고 치료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드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면 약을 드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해보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그는 소리를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화가 나지만 환자가 의사 선생님도 그 소리 들을 때 화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때문에는 돈도 해야 되지만 오늘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고 몇 사람이 반응이 좋았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살게 되면 영육간의 복받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땅의 것만에 관심 두지 마시고 늘 주님 모시고 주님 품 안에 가여 성도다운 관심과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사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의 기쁨 되고 자랑 되시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